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증거로 제출된 녹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예외를 둔 겁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판결입니다. 특수교사를 고소한 주호민 씨는 선고 후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장애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몰래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주호민 씨 아내는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는데 교사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녹음하는 것 말고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하는 정서적 학대로는 좀 보기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법률적인 판단도 좀 필요한 상태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특수교사들의 교육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한탄의 말도 들립니다.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